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를 위해서 일주일에 10분? 조금 더 써서 15분 정도만 투자해 보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라커TV 이시입니다. 오늘은 환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환수하는 김에 청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일주일에 수조 관리를 하는데 몇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시나요? 저는 수조 하나당 한 10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0분? 10분 안에 관리가 다 끝난다고? 벽면에 지저분한 것들도 닦아주고 또 환수도 하고 필요하다면 여과기 청소까지 10분 정도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잡아놔 환수하고 청소하면서 한번 시간을 재볼게요. 제가 오늘 사용할 건 물을 받을 말통과 그리고 물을 빼줄 사이펀 하나, 벽면을 닦아줄 매직블럭 하나, 그리고 이 펌프 하나입니다. 저는 여기서 물 버릴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이렇게 사이펀에서 물을 빼서 말통에다가 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사이펀 끝에 호스를 연결해서 직접 화장실이나 베란다 같은 데로 물을 빼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을 넣어 주실 때 물을 받아서 부어주시는 것이 좀 어렵고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저렴한 펌프 하나 정도 집에 가지고 계시면 뭐 물을 빼거나 넣을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청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집에서 굵은 모래나 일반적인 바닥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이펀으로 물을 빼주시면서 바닥을 청소해 주시면 무거운 모래는 제거되고 모래 속에 남아있는 배설물이나 먹이의 찌꺼기들을 같이 제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수를 하고 나니까 환수를 왜 하는지 궁금하시죠? 지난 영상에서 여과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여과기가 오염물질들을 분해하고 최종적으로 남는 질산염, 그리고 여과기가 미처 분해하지 못하는 암모니아, 아질산염들을 사람들이 물을 갈아줌으로써 그 농도를 낮춰주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럼 환수는 얼마나 해줘야 할까? 환수는 일주일에 한번 25% 정도,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를 갈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환수할 때는 반드시 하루 정도 받아놓은 물을 사용하셔야만 해요. 수돗물에는 염소라는 소독약이 들어있으니까 받아놓지 않으신 물은 이 염소가 물 속에 박테리아들을 멸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환수나 물생활에 대해서 검색하시면 물생활에는 정답이 없다. 그러니까 환수도 정해진 양 같은 건 없다.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물생활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수에도 정해진 양 같은 건 없는 게 맞는 말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든 일에 기본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물생활이 어렵다고 느끼는 건그 정답이 없다는 말 때문에 그 기본을 누구도 정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모두 기본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 기본 위에 자신의 수조에 맞는 상황을
조금씩 맞춰주시면 됩니다. 혹시 일주일에 25% 정도의 환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비린내가 계속 나거나 물고기의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진다면 그 수조에 있는 물고기의 개체수가 많은 과밀 상태이거나 아니면 내수조에는 적합하지 않은 좀 여과기가 작은 여과기를 사용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환수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25% 정도만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내 어항 환경에 맞도록 대처해 주시면 됩니다. 이쯤에서 그럼 왜 25%만 환수를 하지? 더 많이 하면 물속의 오염물질을 더 많이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우리가 물고기를 처음 데려올 때 물맛댐이란 걸 하죠. 물맛댐은 물고기가 원래 살던 물과 내가 키우려고 하는 물, 이 두 물 사이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차이로 인해서 쇼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쇼크를 없애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물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양을 환수해 주게 되면 물고기가 잘 적응해서 살고 있던 환경이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쇼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25%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환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얼마나 하는 것인지, 또 청소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일주일에 10분 정도는 물고기가 사는 어항, 물고기의 집을 청소해 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일주일에 10분?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있기도 하고 또 귀찮아지기도 하기 마련이잖아요. 우리에겐 고작 일주일에 10분,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물고기들에겐 그 짧은 시간이 질병 발생률을 낮추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귀중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를 위해서 일주일에 10분? 조금 더 써서 15분 정도만 투자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